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의 책 때문에 다시 불거진 조국 사태 이슈를 두고 사과한다, 안 된다 의견이 분분했는데 오늘 송영길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듣는다고 합니다. 내용 좀 자세히 지켜봐야겠습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당대표 쟁탈전으로 뜨겁습니다. 어제 두 번째 TV 토론회에서 돌풍의 이준석 후보가 중진 후보들의 협공에 맞서는 공방전이 연출됐는데요. 입당, 합당, 개파, 혐오정치 등 이런 화두로 서로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잠시 뒤에 이준석 후보와 주호영 후보를 차례로 만나서 두 후보의 주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야당 의원들을 잇따라 접촉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젯밤에는 서울 연희동 쪽에 출연했다고 하죠. 이딴 행보들 보면은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당 가시화하는 걸로 해석해도 될 듯 싶습니다. 이런 정치권 이슈들은 4부에서 박원석 정의당 선총장과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2021년 6월 2일 수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 출발 새 아침 시작합니다. 네, 제1야당 국민의힘 새 당대표 결정하는 전당대회 다가옵니다. 11일이죠. 다음 주 금요일이요. 후보들 진영도 화려하고 뭐 돌풍도 불고 경쟁 구도도 후보 간 설전도 화두도 흥미진진합니다. 여당에서 부러워할 만한 흥행이죠. 정치권에서 특히 보수당 쪽에서 듣기 힘들던 말 신드롬이라는 말도 요즘 뉴스 헤드라인 기사 제목에 자주 뜹니다. 자, 이 돌풍 신드롬의 주인공이죠. 이준석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시간이 약간 지났지만 먼저 1위로 컷오프 예비경선 통과하신 것 스스로 좀 놀라셨습니까? 혹시? 저는 예비경선 통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지만은, 네. 뭐,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당신과 민심에 괴리는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단언했었는데, 예. 그 부분이 실제로 확인된 것 같아가지고, 저는 상당히 뭐, 고무되었습니다. 예. 고무되셨고요. 네. 그, 청년 정치인으로서, 뭐, 자신의 가치, 존재감, 역할, 뭐, 책임감, 여러 면에서 그 정치인으로서, 뭐, 새로운 단계, 영역에 들어섰다, 이런 깨달음 같은 건 혹시 들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가 계속 견지해왔던 어쨌든 합리적인 노선이 어느 정도 국민과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사실 이번에 제가 선거를 치르면서도 사실 지금까지의 선거 문화와는 다른 모습으로 다가가려고 노력 많이 하는데요. 예. 제 개인적인 선전 이외에도 예를 들어 뭐 큰 사무실을 두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큰 조직을 두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의 선거 문화가 좀 확산되어가지고 예. 제 다음에 도전하는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과 그리고 정책으로 승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저 민주당 쪽에서는 그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이 나와서 좀 그쪽이 좀 내용을 겪고 있는데 뭐 좀 여세를 몰아서 이준석의 시간 이런 책 뭐 정치인들 많이 내는데 출간할 생각 없습니까? 제가 뭐 사실 재작년에 예. 제가 예. 생각하는 공정한 경쟁 담론에 대해 가지고 책을 예. 이미 낸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그때 쓴 책에서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읽어봤는데 대한민국 사회가 아직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새로 제가 말할 내용이 없습니다. 별로.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전략 면에서도 새로운 돌풍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른바 산무선거운동. 이게 그 이런 전략이 코로나 시대 불가피한 선택입니까? 뭐 왜 이런 어떤 전략을 선택하셨습니까? 뭐 코로나 선택 코로나 그 시대의 이제 자연스러운 전환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요. 예. 사실 여의도 정치에서 이루어지는 상당한 부분이 실제 기업체나 아니면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비효율로 이루어진 것들이 상당합니다. 예. 예를 들어 여의도에 큰 사무실을 두고 뭐 접객을 하는 것을 뭐 선거의 주요 방식으로 삼든지 이런 것은 과거의 잘못된 선거 문화와 다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다소 좀 용기 있는 선택을 해서 그런 관행과 결별하겠다고 한 것이 뭐 좋은 결과를 낳는다면은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요. 예. 제가 서울에서 뭐 방송을 워낙 많이 하고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정시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저는 대중교통 타고 다니고 이런 게 익숙합니다. 예. 때문에 네. 이것도 익숙한 사람은 할 수 있는 변화고 지금까지 안 해보신 분들은 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 뭐, 메시지, 그 홍보용 메시지,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것도 하신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렇더라도 최소한 비용 들지 않겠습니까? 그, 이를테면 보니까, 그래서 후원금 모금도 가신 것 같은데, 예. 보니까 한도액이 1억 5천이죠? 금방 돌파했다고 하던데요? 예, 저희가 만 이틀 정도에 1억 5천 정도를 이제 모았는데요. 예. 저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제가 또 선거 때 그 금액을 다 쓴다고 하는 것이,
사실 선거운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성이 되는데 예. 만약에 불필요한 비용이 있다면은 저는 네네. 그 1억 5천 중에 상당한 비용을 불용액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그렇게 불용액으로 남기게 되면 그 돈이 나중에 제가 만약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당으로 이전되거든요. 아, 예. 예, 당의 이제 후원금 계좌로 이전이 되게 되는데 그럼 그 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공약했던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한 토론 배틀이라든지 예. 이런 걸 진행하는데 자금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꼭 지금 선거 기간 중이라 해가지고 그 돈을 뭐 불필요한 곳에다가 다 끌어다 쓰고 이런 일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마디 하셨네요. 그 이준석 전 최고가 차기 당대표로 당선될 가능성 높다. 이렇게 전망하셨는데 이분 말씀 맞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그 지지 선언이라도 해주셨으면 참 감사할 텐데 예. 그 가능성을 분석해 주신 거이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는 뭐 감사한 부분이 있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중진분들과도 제가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스펙트럼을 가리지 않고 뭐 예를 들어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소에 소통을 워낙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 관련해서는 따로 소통 드린 바가 없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다만 이제 예를 들어 뭐 김무성 대표도 그렇고 뭐 여러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제가 최근에 이제 돌풍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달려나가는 모습이다 보니까 저에게 예. 꾸준히 연락 주시고 하시면서 좀 캄다운해라 속된 말로 그러니까 좀 너무 들뜨지 말고 예. 네, 항상 또 진중하고 또 겸손한 자세로 임해라 이런 말씀 많이 주셔가지고 예. 정말 감사하게 또 참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그 2차 TV 토론회에 있었는데요. 네. 어제도 보니까 그 다른 중진 후보들한테 집중 포화를 받으시던데 어제 토론 네. 어떻게 좀 치르셨습니까? 저는 정당 내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제 예를 들어 뭐 조경태 의원과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 정책적인 면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그 의견 교환을 나눴고요. 예. 예를 들어 조경태 의원과 주호영 의원께는 이제 사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동남권 TK, PKA의 이제 공항 문제 등에 대해 가지고 예. 뭐 서로 협력해 가지고 특위 구성 등 하시는 것에 이제 동의해 주실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두 분 모두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시고 지금까지 정의당이 묻어두기만 하고 또 다루지 않았던 문제들을 토론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는 좀 자신감이 생겼고요. 예. 다만 이제 일부 후보가 이제 계속 이제 개파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좀 구태에 해당하는 것들로 네거티브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안타깝지만은 저는 뭐 그런 부분은 국민의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거티브 말씀하시니까 아무래도 그 개파 논쟁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것도 보니까 뭐 협공 당하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요. 이게 네. 이런 토론에서 그 오간 이런 공방전 이거 보고 이제 혹시 뭐 당심 민심 뭐 어떻게 좀 움직일 것 같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저는 예전에 이제 개파라는 단어가 가장 네. 이제 심각하게 다뤄지고 그리고 당을 거의 망조에 들게 했던 시기는 과거에 오히려 친이와 친박 또는 친박과 비박이 예. 거의 뭐 동등한 세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안마다 껀껀히 대립하는 상황 속에서 그런 게 있었다 보거든요. 지금 당내에서 그 정도의 영향력 발휘할 수 있는 개파 또는 친소관계가 있는 모임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뻔히 사정을 아는 그 분들이 그런 걸 제기하는 거는 좀 의외다. 좀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계열이라는 건 뭐 없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제가 어제 토론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예. 유승민 의원에게 그 서울시장 선거 경선 당시에 찾아와서 이제 지지를 호소했던 분이 나경원 대표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유승민 의원이 나경원 대표는 그 강경보수가 아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듣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사실상 옹호해주고 이제 지지해주는 발언을 해서 언론도 예. 그렇게 해석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시간 때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 경선 캠프에서 밤새가면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개파라는 것이 성립하려고 하면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그리고 또 수직관계로서 오더를 내리면 그걸 따르는 어떤 집단이 개파의 기본적인 성격일 텐데 예. 유승민 개가 뭐 존재하고 제가 그 안에 속된 일원이라는 주장이 맞다고 하면은 정작 유승민 의원은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고 저는 오세훈 후보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이 이해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예. 그러면은 그 말씀하셨잖아요. 오히려 그 유승민 전 의원이 손해를 볼 것이다, 피해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 유승민 의원에 대한 어쨌든 강경 보수층 일각의 예. 그 반감을 이용해서 전당대회를 치르려고 막 나경원 대표가 계속 하신다면은 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뭐 유승민이가
실체가 있든 없든 간에 계속 언급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혹시 당대표가 된다면은 당을 운영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예. 그런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부담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예. 그게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자명한 얘기일 수도 있는 대선 토론 때 뭐 토론 대선 경선 때 토론을 강화하자. 이러면 혹시 누가 아 혹시 유승민 의원의 토론에 강점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래 버리면은 예. 제 행동 반경이 좁아지는 것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저는 나경원 대표가 굉장히 건강하지 않고 당에도 장기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다소 그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강경 보수층의 유승민 대표에 대한 반감을 이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말 그대로 경선 과정에서 특정 대선 주자에 대한 그 뭐라고 할까요? 나경원 의원의 의도가 들어간 어떤 그 움직임이거든요. 그에 더불어서 저에게는 반복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버스에 예. 탑승하지 않아도 버스를 출발시킬 것이냐. 예. 그러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이제 말씀하시면서 특정 주자에 대해서는 호감을, 특정 주자에 대해서는 적개심을 이제 표출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이런 게 어떻게 대선 경선에 공정 관리를 할 수 있는 당대표겠느냐. 저는 강하게 그렇게 반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토론에서 보니까요. 일부 언론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나경원 후보만 좀 물고 늘어진다 이렇게 하던데. 맞습니까? 뭐,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누가 예. 이제 누구에게 먼저 공격을 하고 그리고 예. 그에게 받아쳤는지에 대해서는 뭐 명징하기 때문에 예. 그거는 뭐 오해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말 이준석 신드롬 돌풍 이런 현상에도 불구하고요. 뭐 이제 원내 경험이 없다. 영선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당대표가 되신다면은 이런 한계들은 어떻게 극복하실 겁니까? 저는 우선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뭐 원내 경험과 행정 경험이 두루 풍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저는 사실 당대표가 많은 권한을 독점하고 이제 당을 운영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원내 운영 같은 경우에는 김기현 원내대표 중심으로 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만약에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젊은 층의 지지층과 이제 소통하고 교감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좀 새로운 어떤 그런 기획을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라면은 제 역할이 따로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사실 당 지도부가 불화가 생기는 경우는 뭐냐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고 본인이 권한을 독점하려고 할 때 문제 생기는 것이거든요. 예. 오히려 제 원내 경험이 없다는 것은 그런 분점에 있어 가지고 아주 효율적인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나경원 후보가요. 그 뭐 트럼프 대통령까지 소환했던데 보니까요. 혐오 정치 얘기하면서 이 지적.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좀, 네. 어제 토론에서 이제 트럼프 정치를 나경원 네, 대표께서는 네. 그 혐오 정치로 규정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러면 혐오 정치로 규정하려고 하면은 이준석이 했던 혐오 발언 하나만 소개해달라. 예. 이렇게 제가 꾸준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나 대표께서 그건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하셨고 그냥 진중권 교수 칼럼 보니까 그런 것 같다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예. 저는 정치 지도자라고 한다면요. 다른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진중권 교수가 그랬으니까 그런 거다. 이런 발언은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고요. 예. 저는 그런 식으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어제 뭐 제가 했던 혐오 발언 하나만 소개해달라는 제가 예. 혐오주의자라면은 엄청나게 많은 혐오 발언을 했을 거 아닙니까? 한마디도 소개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억측 또는 그것은 뭐 프레임 씌우기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그 주호영 의원도 이준석 후보 겨냥해서 이른바 실력주의 이거를 공격했습니다. 뭐 글래디에이터 네. 사회 될 것이다. 이건 좀 더 경청할 만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까? 저는 주호영 대표의 그런 지적은요. 예, 예. 제가 늘상 받는 지적이고요. 예. 그리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건설적인 어떤 그런 대화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주호영 대표께 설명드리기를 예. 이게 결국에는 능력주의라는 것이 지금까지 뭐 여러 폐단이 있었고 또 그거 자체로도 보완해야 될 지점이 있지만은 능력주의가 아니면은 우리가 소위 조국 사태로 얘기하는 것처럼 예. 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거의 유일한 선택지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예. 조용 대표께서 이제 이런 어떤 제가 제시한 어떤 시험이라든지 이런 방식의 능력주의라는 것이 결국에는 사람을 거르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니다 이건 사람을 거르기 위한 의도가 아니고 예. 상당히 많은 분들에 있어가지고 그냥 자격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능력을 키우도록 권장하는 의미에 가깝다라고 제가 설명드렸거든요. 그래서 예. 뭐 주 대표님도 많은 오해가 풀리셨을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언론 일각에서는 뭐 이런 얘기도 띄우던데 보니까요. 만약에 이른바 나주곰탕 얘기도 나오고 이른바 단일화요. 나머지 후보 4명. 그렇더라도 혹시 이길 자신 있습니까? 저는 뭐 정치적으로 이제 그
그 다른 후보분들이 전부 다 4선 아니면 5선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총 18선입니다. 예. 그렇죠. 저는 예. 이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할 또는 개연성이 떨어지는 또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무작정 단일화를 시도하실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당사자들도 부인을 했거든요. 예. 그 때문에 그런 형태로 저희 전당대회가 마지막에 혼선이나 혼탁으로 흐를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이준석 최고가 국민의힘 당대표 될 것 같나? 이런 질문 지금 들어오는데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 뭐 여론조사나 아니면 당원 대상 그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조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예. 제가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개인적으로는 50%를 넘기는 지점에 다른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예. 선거라는 건 워낙 유동성이 있고 또 다른 분들이 워낙 또 훌륭한 후보들이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계속 정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사 지금 1분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사 지금 1부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열기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어제 두 번째 TV토론에서도 후보들 설전 혼전 주고받았고요. 자, 신진 대 중진 구도로 치러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경쟁에서 국회의원 5선으로서 경륜과 안정감을 강점으로 내세운 후보이고요. 얼마 전까지 원내대표 지내신 분입니다. 자, 주호영 국민의힘 만나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주호영입니다. 네, 주 의원님. 어제 저 TV토론 두 번째 하셨는데 좀 소감 어떻습니까? 두 번째까지 가시니까. 예? 예, 예. 네. 자, TV토론에 두 차례. 여보세요? 예, 토론 잘 마쳤습니다. 예, 예. 자, 두 번 토론에 마치셨는데 뭐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제 이번 당대표는 내년 대선을 승리로 이끌 당대표여야 하고 예. 그러려면 야권을 제대로 통합하고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해야 하고 또 실수가 없어야 한다. 이런 점들을 국민과 당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예. 우리 당원들의 집단지성이 잘 발휘돼서 이제 어떤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되는지 잘 정리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전에 강조하신 그 선거마다 이기는 능력, 이런 능력을 이번 토론을 통해서도 어느 만큼 보여주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당이 큰 선거 4연패의 늪에 빠져 있었는데 예. 제가 지난 1년 동안 원내대표 하면서 4.7 재보궐선거 승리로 이끌었지 않습니까? 예. 그 점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관여했던 선거에서는 다 패한 적이 없습니다. 내년 대선이라는 이 큰 대회전을 앞두고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없다든지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장수로 내세울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점들을 당원들이 잘 납득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아무래도요, 지금 언론에서는 이제 돌풍 일으킨다는 이준석 후보와 이제 다른 중진 후보 4명 간의 어떤 이런 경쟁 구도로 지금 기사를 쓰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이 이준석 돌풍, 이게 당신 민심을 좀 품은 돌풍이라 혹시 보십니까? 저는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고요. 예. 우리 당이 부족했던 청년들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개방, 변화에 대한 욕구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예. 그것은 저도 잘 받아들여서 당 운영에 그렇게 해야 할 것이고 또 평소 저도 역시 그런 점이 우리 당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잃는 세상 혹은 민심과 일치하는 것이고요. 다만 그것이 그것만으로 당을 전체를 이끌고 대선을 이길 수는 없다. 이 점도 우리 당원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준석 후보에게 나왔으니까요. 그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뭐 실력주의 이걸 비판하셨습니다 보니까 그 글래디에이터 사회 될 것이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준석 후보는 모든 것을 공정하게 경쟁하고 시험치자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예. 심지어 내년 지방선거에 나올 우리 당의 후보자들까지도 자격시험을 치자 이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공정, 경쟁, 자유 이런 것들이 우리 보수 정당의 가치이기는 하지만은 너무 그것만 강조하면 경쟁 구조가 불합리하다든지
경쟁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무조건 실력으로 혹은 성적으로 평가하고 이기는 사람으로 가는 것이 공정하다. 그것은 신자유주의적인 발상으로 대단히 위험하다. 예. 또 우리 정당이 지금까지 너무 그런 데만 치중해와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은 측면이 있는데 위험한 생각이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무조건 시합 붙이거나 시험 쳐서 이기는 사람 쪽으로 하자. 외형적으로는 공정해 보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또 다른 불공정을 안고 있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준석 전 의원과 이른바 개파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특히 유승민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유승민 뭐 개파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실제로 유승민 개파 있다 보시는 겁니까? 있는 현실을 부정해서는 안 되고요. 예. 어느 정도까지를 개파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언론에서는 유승민계, 유승민계라고 거의 공식적인 용어로 쓰지 않습니까? 쓰고. 예. 또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친분관계나 혹은 정책관계로 뭉쳐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그 유승민계가 이준석을 조직적이고 또 말하자면 비난받을 방법으로 돕고 있다. 이런 정황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없는데 문제는 예. 특별한 친분관계, 아버지와 친구이고 그 방에서 인턴을 했고 또 이번에도 기자회견이나 인터뷰를 그 방을 이용해서 한 그런 특별한 친분관계 때문에 예. 공정한 대선 경선 관리가 되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나는 공정하게 할 수 있다. 이 말로서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더구나 자기가 되면 유승민 후보에게 더 불리해질 것이다. 이것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경선을 예. 관리하면 공정하게 해야지 친하다고 불이익을 주고 불화하다고 유리하게 해주고 이것 자체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파 논쟁이라기보다는 공정하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 이것은 본인이 해소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제 두 번의 TV 토론회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나오지 않았다 이런 의견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나는 공정하게 할 수 있다. 나는 공정하게 할 수 있다. 오히려 내가 친하면 더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이런 정도 이야기인데 예. 그것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정도 이야기라면 아무리 편향적인 사람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더 이상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주호영 위원께서 당대표 되신다면요. 지금 이 이준석 신드롬, 돌풍 이걸 당 운영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또 대선 판도에 녹이실 생각이십니까? 그것이 당 운영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되겠죠. 예. 개방, 변화. 예. 그다음에 청년 세대의 이 주장과 요구를 수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당 운영의 중심에 둬야 하는 건 맞지만은 예. 그게 전부가 돼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나 이런 사람들이 당내에서 역할을 맡아서 그런 부분을 수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은 다양한 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어느 한 세대만 특별히 대우받고 특별히 특혜를 받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예. 세대가 모두 통합하고 또 부족한 세대는 보강돼야 하고 이런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주 의원님께서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이끌으시면서 국민의당의 합당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최전선에 예. 계신 걸로 봐야 되겠는데 지금 좀 논의가 좀 부진하지 않습니까? 대표가 되신다면 정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예. 김기현 당대표 대행에게도 이 문제에 대한 그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고요. 예. 제가 알기로 김기현 대표도 손을 놓지 않고 이 문제를 다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당의 합당은 사실은 합당 선언만 하면 될 정도로 거의 진전이 다 됐었는데요. 이 제가 그만두고 다시 김기현 대행 체제가 되면서 이 문제가 좀 지지부진하다 싶으니까 예. 국민의당에서 당협위원장을 공모를 했습니다. 예. 당협위원장 공모가 현실화되고 실제 정해지고 나면 지분 문제 때문에 합당이 대단히 어려워질 수 있어서 그러면 이게 야권 통합은 물 건너가는 것이고 대선 전망도 지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은 생기지 않도록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민의당과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저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 일주일 안에라도 통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일주일 안에도 통합이 가능하다고 예.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우신 게 있습니까? 관련해서요? 그 구체적인 계획이란 것이 제가 반복되는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합당에 필요한 정리돼야 될 요소가 예. 지분, 재산 관계, 고용 선계인데 모두 다 합의가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합당 선언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 가능하시다 말씀이십니다. 자, 좀 다른 이슈는 여쭤보겠습니다. 그 김기현 당대표 권한 대행이 그 여당의 조비어 천가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조국 전 장관의 그 조국의 시간 책 출간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여당의 이 책 출간 관련해서 반응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이게 이 조국과 민주당의 불행이죠. 예. 이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걸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분노보다는 불쌍하다는 연민의 정이 생기는데요. 아, 예. 대통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이 저렇게 떨어지고 국민들이 외면한 것은 조국으로 대표되는 내로남불에 대한 국민들의 질색이거든요. 그런데 예. 그것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또다시 변명조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책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대선 민주당 측의 대선 주자들이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 민주당이 아직 한참 멀었구나. 이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민주당은 몰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구나. 소위 조국으로 대변되는 대깨문이나 이런 그 이 단체들의 이 문파들의 이 극성 때문에 민주당이 정상 상태가 아니구나 이런 것을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국민들이. 예, 알겠습니다. 자, 주 의원님 방금 전에 그 뭐 기사 하나 들어온 게 있어서요. 이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준석 후보가요. 예. 김무성 전 대표하고 지난달 30일 오전에 서울 여의도에서 만나서 대화하면서 걸어가는 모습 포착됐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니까. 예. 김무성 전 대표가 예, 예. 처음 접하는 뉴스인데 네. 걸어가면서 만났다면 아마 우연히 만난 거 아닐까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예. 만약에 서로 약속하고 이렇게 만나서 걸어간 모습이라면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이건? 아니 뭐 정치인들은 누구나 다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같은 당에서 활동을 했고 하기 때문에 네. 또 뭐 대선배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상의도 할 수 있고 뭐 저는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상한 일이 아니죠. 예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윤석열 전 총장 요즘 그 행보를 보니까 뭐 이제 빠르면 6월 말 또는 7월 초 입당 서류 지금 자꾸 나오는데요. 당대표가 되신다면 윤 전 총장을 그 제1의 대선 후보로 좀 지원하실 겁니까? 저는 여러 차례 이미 예. 벌써 한 3주도 전에 예. 제가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총장을 즉시 입당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예. 거기에 대해서 다른 소리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짐작을 하고 있었고요. 예. 제가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총장은 즉시 입당을 할 것 같고 예. 우리 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 중의 한 분으로서 경쟁에 나서게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특별히 당대표가 되면 예. 어떤 후보를 편애하거나 특별히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공정하게 관리해서 예.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단일 후보가 된 뒤에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야 예.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주의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